드디어 총각 엄마와 열 형제의 공연 날. 이곳이 바로 오늘 공연할 무대다. 공연장 밖에서는 직접 포스터까지 붙이며 공연 준비에 한창인 총각 엄마. 이 공연을 위해 지난 1년을 준비했다. 이제 약간 실감 나는 것 같아요. 아, 이런데 우리 사진이 따뜻하게 딱 붙여있는 게 꿈 같아요. 잠시 후 열한 남자가 근사하게 변신하느라 분주한 대기실에 반가운 응원군이 찾아왔다. 태훈 씨의 어머니와 이모님. 고생한 것 같아서 엄마가 막 마음이 그러네요. 꼭 갈아입을까? 고생 많지, 니네? 그래요. 고생했다. 총각 엄마, 오늘은 꼼꼼한 살림솜씨로 분장까지 해볼 참인데. 나 어떻게 얼굴 보니까 달 떴네. 오른팔 떴어. 다 소음이라 빨리. 오른팔 떴어. 정월대고 오른 분이. 농담을 하는 아들 곁에 어머니만 진심이다. 우리 엄마 또 소음된 거 어떠세요? 이렇게? 우리 아들 바로 옆에도 예식장 있는데 바로 결혼하면 되겠네 그냥. 아가씨만 있어요. 뭐야? 너 왜 이렇게 떨어? 아 누나 무서워. 시끄러. 야, 이 형이 안 잡아먹어. 난생 처음 하는 분장에 아이들 역시 시끌벅적. 누나,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얼굴에 또 칠해놨네. 연예인 물광 피부는 어디가... 야, 괜찮지 않냐? 거울 보서 봐봐. 어디서 게이샤를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그 일본용... 그때 객석에는 아주 특별한 관객들이 찾아왔다. 아, 하령이가 여기서 공연한다 해서 왔어요. 목포에서 나왔어요. 아들에게 뭐 공연한다는 데 와야지, 어머니라도. 애들이 여기서 공연해가지고. 원혁이 언니. 아, 원혁이 언니. 네. 친범이요. 친범이 기대돼요? 네, 네. 춤도 잘 추니까 춤도 추고. 너네도 모르고. 우리도 같이. 스타민 친구들 그룹홈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여자애들만 있는데 이렇게 남자애들이 멋진 음악회를 준비했다고 그래서 응원해주러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바이올리스. 우지 고생 많이 했고 무대에서 정말 즐기고 고생 잘했어. 고생 많이 했고 하나 둘 셋! 파이팅! 무대에 오르기 전 11명의 힘이 모아졌다. 결전의 순간이다 말이죠. 이제 정말 무대에 오를 일만 남았는데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하룡이. 고단한 공연을 위하여 공연장에서는 휴대폰의 전원을 꺼주시고. 지금 나가 더 줄 것 같아. 무대 앞에서 하는 거 처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 입 떨려요. 드디어 무대에 오르는 총각 엄마와 열 형제. 함께 한국 땅을 밟았지만 이곳에서도 함께 살 수 없는 가족들과 학교 친구들을 관객으로 모신 감격적인 자리. 아이들의 마음을 담은 첫 곡이 시작됐다. 첫 곡이 끝나자 객석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온다. 다음 무대의 진행을 맡은 하룡이. 안녕하십니까. 천상의 목소리 염하령입니다. 객석에서 한바구음을 띤 하룡 어머니. 저희가 두 달간 공연을 위해 정말 많이 준비했습니다. 두 달간 PC방도 못 가고 컴퓨터 게임도 못 하고 방과후 열심히 노래만 불렀습니다.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독성이 가능하시고 과연 오늘 이 무대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들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누구보다 특별한 꿈을 꾸고 있는 총각 엄마의 독창곡.
다칠 수 있어요. 지은은 지 혼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리고 막 지 가슴의 노래를 막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막 가슴이 북받치더라고. 한 번도 무슨 6년 됐는데 삼촌한테 고맙단 말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미안하고 애들 맡겨놓고 아빠처럼 애들 진짜 얘네들 아빠보다도 더 잘해주거든요. 이번 무대는 그동안 열심히 율동 연습을 한 크리스마스 캐롤이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도레미도 몰랐던 녀석들이 캐럴까지 외워 부른 무대가 그저 대견한 총각 엄마. 우리에게 일상이라 별 감흥 없이 넘기는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겐 처음이고 설레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이 설레임을 이번 공연을 통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저희들의 선물입니다. 이제 마지막 무대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곡을 소개하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혼자만 잘해도 혼자만 못해도 안 되는 합창. 오늘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데 성공한 총각 엄마와 열 형제. 사랑으로 하나가 된 위대한 가족의 합창은 계속된다.